더불어 줌, 유튜브를 통한 온오프 병행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매시대마다 사회자님들께서 준비된 QR코드 잠시 후 행사가 진행되오니 원활한 행사 진행을 위해 가지고 계신 휴대전화는 무음으로 전환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현장에서 행사에 참여하고 계시는 분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사가 끝난 후에 코칭 컴패스티빨의 전 강의를 들으실 수 있는 스터디 먼스를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회 보는 모습이 가장 그 보기 좋은 모습이에요. 최선호 코치님 한참 짧은 사회 멘트 한번 해보세요. 오늘 이렇게 와주신 데 대해서 너무 환영하고 홍보부스에 코치협회 홍보부스가 있어요. 그 코치협회 홍보부스에 많은 선물을 지금 굉장히 많은 선물을 운영구에서 받았습니다. 그걸 나눠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나눠주느냐? 게임을 해가지고. 네. 소그룹방에 오신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을 맡은 최경민 코치입니다. 서로 박수로 환영하고자 하는데요. 예. 자, 양쪽에, 코치님들끼리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예, 그럼 이제부터 줌 CNT 코치 네트워크 타임 진행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사단법인 한국코치협회 김영헌 회장님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힘찬 박수로 맞아주시길 바랍니다. 네, 코치협회 김영헌 회장님의 개회사와 개회선언이 있었습니다. 블라블라한 행사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하고 있고요. 메인 사회자는 큐시트가 물론 제가 있어야 좀 되고, 연습할게요. 큐시트를 연습을 더 하면서 계속 읽기만 하지는 말고, 시선 맞춤을 카메라하고 청중을 좀 보면서 해야 됩니다. 네, 자, 윤태규 의원님 먼저. 네, 현장과 온라인에서 참여하고 계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1대1 코칭 시연 세션의 사회를 맡은 윤태우 코치입니다. 1대1 코칭 시연은 마스터 코치님을 모시고 실제 코칭 시연을 체험하는 시간입니다. 그럼 큰 박수로 박은경 코치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하고. 잘했고요. 1대1 코칭 시연 세션의 사회를 맡은 박유현 코치입니다. 1대1 코칭 시연은 마스터 코치님을 모시고 실제 코칭 시연을 체험하는 시간입니다. 사단 코치협회 KSC 추천위원회에서 엄격한 심사를 통해 총 4분의 코치님들이 선정되셨습니다. 시연을 보시면서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면 시연이 끝나고 코치님께 질문해 주시고, 온라인 참여자분들은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Q&A 시간에 마스터 코치님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연에 앞서 박은경 코치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은경 코치님은 KSC 자격증을 보유하고 계시며 경영학 박사, 상담 심리 치료 박사이십니다. 오, 하나도 취득하기 어려운 박사학위가 두 개시네요. 멋지십니다. 현재 밸런스 상담 코칭 센터 원장으로도 활동하고 계십니다. 그럼 큰 박수로 박은경 코치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잘했습니다. 지금 벌써 시간이 9시가 다 돼가가지고 너무 길지 않게 하려고 그러는데, 예, 그래도 상의도 하고, 그래도 쭉, 여러분들 여기 처음 오셨잖아요. 처음 왔기 때문에, 와, 이번, 예전에 했던 코칭 컴패스로 보면 다르구나, 영상이 좀 다르구나, 이런 느낌 가졌을 거고, 또 사회적 연습을 했더니, 떨림도 조금 더 줄었을 거고, 그랬을 것 같은데, 짧게 30초씩만 오늘 그 참가 소감을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30초씩만 얘기해주세요. 네. 자. 온라인 분들도 이따 얘기할 거예요. 인수위 코치님부터 알아보세요. 네, 계속 그 참여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좀 흘러가는지 좀 알게 돼서 이제 좀 이해가 잘 됐습니다. 네. 그렇죠. 네. 이선미 코치님. 네, 저도 오늘 여기 오니까 신세계네요. 네. 근데 또 함께하기 때문에 또잘될 거를 믿고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최경민 국장님. 네, 오늘 이렇게 시스템을 두고 실제로 저희가 하는 것처럼 해보니까 더 현장감이 느껴지고 뿌듯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기현 위원님. 네, 끝까지 잘 마무리될 수 있는 기획국 위원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막연했는데 와서 보니까 진행이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한 감도 잡을 수 있었고요. 또한 저의 책임감이 더 막중하다는 걸 절감합니다. 열심히 연습하겠습니다. 화이팅! 네, 오늘 방송국에서 리얼 진행하는 것 같은 현장감 느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저쪽 분도 말씀하세요. 나 저쪽 분. 네. 마이크 없어요. 마이크 없어. 네, 제작국장입니다. 그 오늘 저는 이게 하루 종일 있었는데 다림 시스템의 영상을 보고 다들 놀라시고 특히 그 모 교수님께서는 와서 너무 좋으셔가지고 이거 빨리 사야 되겠다 뭐 이런 얘기도 하셨고요. 네. 훌륭하신 분도 많고요. 아니 굉장히 돈이 많은 회사에 오래 근무했었었는데 이런 환상적인 시스템은 처음이라 아마 올해 돈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런 시스템이 잘 돼 있는 회사였거든요. 근데 아마 이렇게 올해는 더 멋지고 화려하게 아주 정말 환상적인 네, 행사가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기념 촬영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념 촬영 어떻게 해야지 잘 나올 거야? 온 오프가 다 나오게 촬영을 어떻게 해야 될까? 온라인도 나오고 오프라인도 나오고. 네. 네? 어디? 여기 쓰면 온라인 오프라인 다 동시에 나올 거야? 여기 쓰면? 여기 쓰면 다 나올까? 자, 여기 서가지고 한번 온라인도 얼굴 나오고 오프라인도 얼굴 나오고 해서 사진 남겨주세요.